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후보 선정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천 갈등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4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주 대 비청주로 갈라져 각기 다른 지사 후보를 미는가 하면 지역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번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권 대 비청주권 공천 갈등은 김영한 전 장관 영입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습니다.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배제한 채 국민의힘의 지사 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김 전 장관 영입을 밀어붙인 겁니다. 훌륭한 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으고,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양군수 후보 3명을 공정하게 경선에 부채야 한다는 입장인 엄태영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당 공관위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류한우 군수를 단수 추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청주권 의원 3명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탈락자들이 제출한 재심 신청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공정한 심사를 요청하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불만을 전달하는. 국회의원 간의 힘겨루기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공천 개입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컷오프된 후보들 상당수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공천 결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당협위원장인데 기준을 정해서 그 후보가 적합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선 승리로 4년 전보다 14명이나 많은 36명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국민의힘으로선 당장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주부터 단수 신청 선거구부터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세종시장 선거가 공천권을 거머쥐려는 각 당의 후보 경쟁으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춘희 세종시장에 조상우, 배선호 예비 후보가 맞서면서 3파전으로 좁혀졌고,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컷오프를 통해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면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춘희 세종시장. 이에 맞서 조상우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 발표로 입지다지게 나섰습니다. 세종 중심의 충청 신수도권 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종시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갖고 도약할 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문화와 경제가 중심이 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젊은 정치를 표방한 배선호 예비후보는 SNS 소통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며 문화와 복지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공약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강화, 그리고 시립 공공의료 설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자 대결로 좁혀진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성선재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민호 예비후보는 교통정책 분야를 제1 공약으로 꼽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가 세종시는 도로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제가 시장에 취임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도로교통에 재편하는. 성선재 예비후보는 반값 재산세를 도입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값 재산세를 제1호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 가격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반값 재산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으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추진 중인 오송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오송에 또 다른 국립대 의대와 병원을 짓겠다는 것인데, 지역 내에서 실현 가능성을 들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카이스트는 오송에 바이오 의학 관련 대학 캠퍼스를 짓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과학 분야에 이어 인문학까지 영역을 넓힌 카이스트로서는 오송을 의대 설립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비춰집니다. 국가적으로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 앞으로 감염병은 계속 더 발생할 것이고 그 산업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인데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수위까지 찾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신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역별로 하나의 국립대 의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중국대병원은 최근 오송에 의과대학 3호관을 짓고 있습니다. 인근의 세종중남대병원, 대전중남대병원 본원을 포함하면 3개의 국립대병원이 인접지역에 몰리는 셈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인 중국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는 것도 카이스트만을 위한 의대 신설이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교육부에 낸 데 이어 중북대 교수에도 충청북도의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 교수회의를 열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성명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중북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송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는 지역 내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괴산의 한 마을에 새로 놓여지는 다리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경사도가 허용치의 두 배가 넘기 때문인데 고령의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발주한 괴산 항암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항암천은 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충북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평가된 곳으로 하천폭을 넓히고 다리의 높이를 올리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길이 37m, 폭 6m의 크지 않은 다리지만 다리 높이가 1.4m 높아지면서 진입부의 경사도도 20%로 덩달아 높아진 겁니다. 그 마을에 연락하신 그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길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차들이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그 저기 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다리 사진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가파른 경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경사도 최대 허용치가 10%로 규정돼 있습니다. 허용 기준을 두 배 초과한 겁니다. 주민들은 경사도뿐 아니라 다리 주변 농로의 폭이 좁아지는 등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도로가 더 좁아졌고 본래보다 2m 이상 좁아졌어요. 경사도가 이렇게 많이 생겼단 말이죠. 왜 물이 마을만 그렇게 됐는지. 발주처인 충청북도와 시공사 측은 하천의 모양과 기존에 짜여진 정비 계획에 따라 설계 변경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 안전을 확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안전사고라든지 대비해서 열선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세종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 BRT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슈퍼 BRT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슈퍼 BRT 폐쇄형 정류장입니다. 개방된 일반 정류장과는 달리 냉난방 시설은 물론 버스 플랫폼과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추울 때 여기 좌석에서 열선 같은 것도 들어와가지고 좀 그래서 따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옆에 칸막이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비 오거나 아니면 뭐 햇살 같은 게 너무 심할 때. 시범 운영 후에는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첨단 스마트 정류장으로 변신합니다. 버스 요금을 선 지불할 수 있고 열 화상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로 승객 수 등 교통 상황을 통합 관제 센터로 보냅니다. 관제 센터는 지하철과 같은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BRT 버스와 정류장, 신호등을 제어합니다. 기점과 종점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되게 빠른 속도에 승용차보다 빠른 속도에 그 도달 시간, 산회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슈퍼 BRT 플랫폼과 연동하는 전용 버스는 청주의 한 기업이 만들어냈습니다. 전기 굴절 버스를 기반으로 80석 규모로 제작됐습니다. 통합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교통 상황에 대처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양문형으로 다양한 교통 체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양문형으로 만들어져서 그 섬직 정류장에서 양쪽으로 승객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간선 급행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해 건설비는 10분의 1,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옥천군이 1인당 10만 원씩 전 군민 재난극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 화폐인 향수 OK카드로 지급됩니다. 청주 PVC 상사 최찬순 대표가 충북 67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탁한 최찬순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기탁해왔습니다. 최 씨는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